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제 12월도 이제 거의 이제 중순이 지나서 향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입니다. 그 연말 연시에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부푼 꿈이 많잖아요. 행운이나 돈벼락을 맞는 그런, 아주 희망에 찬 부푼 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포스팅 했지만, 달기들 중에서도 이렇게 행운과 복과 돈벼락을 맞는다는 이런, 동전 모양을 닮은 염자라든가,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너무 예쁘게 커서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쪼꼬라인입니다. 쪼꼬라인도 동전 모양을 많이 닮아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방울복랑이도 동전 모양을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통실통실 복스럽잖아요. 방울복랑. 예, 말 자체도 아주 복을 다글다글 이렇게 불러 들여올 수 있는 그런 아이죠. 이거 방울복랑. 이런 염자 같은 경우는 연말 연시에 선물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쁘게 잘 키우게 되면 동전이 따글따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복을 가져다 준다는 요 염자 연말 연시에 들여서 많이 키워 보시길 바라고요. 다육이 매장에 들렸다가 옆에 식물 농장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식물 농장에서 그 대박나는 나무 소개를 몇 가지 알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구입도 몇개 해가지고 왔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식물 농장에 가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는 두 아이예요. 요즘 아주 가장 핫한 아이들이죠. 요 금전수. 네. 일명 돈나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해피트리. 해피트리는 일명 행복나무. 대박나무라고도 하죠. 요즘에 요두 아이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두 아이와 함께 또 다른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개업 선물이나 쥐들이 선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대박을 나게 하는 나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또그 식물 농장에서 이 농장주님과 함께 인터뷰도 해왔고요. 그럼 지금부터 요 금전수와 해피트리 이렇게 키우는 법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수는요, 각종 개업식이나 쥐들이 또 이제 뭔가 이렇게 새로이 시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선물을 하면 돈벼락을 맞는다고 해요. 아, 저도 제발 돈벼락 좀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로부터 이제 금전수 키우기를 잘하면 여러 가지 복이 따라온다고 해서 요거 잘 키우는 방법을 좀 알아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물 주기, 여름에는 한 20일 정도에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물을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는 30일에서 40일에 한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줄때 흠뻑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밝은 창가에 좀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런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키우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무난하게 잘 키울 수 있는 것이 요 금전수입니다. 집들이나 개업식이 있을 때는요, 이런 것을 선물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또 핫한 아이 중에 하나가 이거 해피트리지요. 해피트리. 해피트리는 또 이제 더욱더 공기 정화 기능도 있고요. 이거 금전수도 마찬가지로 전자파 차단이라든지 음이온을 발생을 해서요, 저희에게 이렇게 뭐 겨울에는 특히 더 건조하잖아요. 가습 기능도 되고 공기 정화 기능도 돼서 아주 여러 가지로 돈벼락도 맞고, 또 여러 가지로 유용한 그런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해피트리에 키우는 방법을 잠깐 알아볼게요. 요거는 이제 잎이 좀 얇잖아요. 좀 얇은 아이들은 물을 좀 자주 줘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아, 그 정도 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너무 직사광선에다 키우면은 요게 잎이 꺼멓게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너무 또 음지에서 키우면 안 좋고요. 반양지, 그러니까 밝은 창가에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두고 키우시면 됩니다. 이거 두개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저는 이제 실은 어저께 사러 간 것이 무엇이었냐면 만냥금이었어요. 만냥금도 아주 집에 복을 많이 불러들인다고 해서 만냥금도 집들이 선물이나 개업 선물로 아주 좋죠. 만냥금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볼게요. 데려오지는 않았지만 어저께 만냥금을 제가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만냥금이 그곳에 없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데려온 게 요거 이제 금전수하고 해피트리 그리고 요거 어저께 꽃을 좀 데리고 와봤어요. 이거는 시클라멘인데요.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집에 예쁜 꽃이 있으면은 더욱더 밝은 마음을 갖게 하겠죠. 네, 시클라멘도 예쁩니다. 근데 이제 만냥금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냥금보다 열매가 이렇게 뭉치로 열린다고 해서 제가 이제 만냥금은 여기 화면에다가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뭉치로 열린다고 해서 만냥금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이제 중국에서도 연초나 연말에 빨간 열매가 달린 만냥금 화분을 손에 들고 선물을 하면 대박이 나는 부자가 된다고 해서 선물로 아주 많이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은 복과 여러 가지 행운과 복과 건강을 드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냥금이 아주 선물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금전수나 만냥금 등은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물만 조심해서 주시면 이게 뭐 다육이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가습해가지고 이 뿌리가 썩어서 죽지만 않으면 초보자도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이에요. 그래서 모두 이제 이렇게 밝은 창가 너무 직사광선에서 키우시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그런 식물 종류는 너무 직사광선에서 키우시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밝은 창가에 통풍이 잘 되는 곳, 또 햇빛을 너무 안 보여줘도 안 됩니다. 너무 음지에서 키우시면 안 되고요. 밝은 창가에서 이렇게 예쁘게 키우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저께 그 식물원에 가서, 식물 농장에 가서 인터뷰한 내용을 조금 영상을 띄워드리겠습니다. 크로시아고 이게 이제 공기 정화 기능도 공기정화, 되고요. 천연 가습 기능, 천연 가습 기능. 그다음에 돈이 많이 들어온다 돈이 그래서 많이 들어오는 개업집이나 개업집이나 집들이 용으로 집들이 많이. 용으로 아주 많이 쓰이는 거네요. 네, 여기 이름이 크로시아. 이거 그다음에 크로시아. 얘가 좀 바쁜 거. 네, 이게 돈이 돈과 행운이 뭐가 좀 많이 들어온다는 애네요. 많이 아, 큰 거는 이제 개업 선물로 좀 많이 나가겠네요. 요거는 큰 거가. 이거보다 좀더 양이 많고 이런 거를 심어놔서. 근데 이건 아니죠. 그런 이거는 이제 의미로 많이 나가요. 이거는 이제 고무나무. 그거잖아요. 고무나무. 고무나무도 좀 복이 있다 그러긴 하던데. 얘는 공기 정화가 잘 돼요. 공기 정화. 그다음에 이거는 얘는 보석 금전수. 보석 금전수. 조그만한 일반 거는. 금전수에 일반 금전수에 비해서 두 배예요, 가격이.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덜 자라면서 더 예쁜 거죠. 더 모양이. 예쁘게 자라면서 이것도 가지도 그래서 두껍고 이게 잎도 두껍고 동전을 닮았다 그래서 이것도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대박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돈 많이 해피트리. 들어오는 거 쟤도 있어, 워터코인. 워터코인이요? 한번 볼게요. 얘도 많이 쓰고. 아, 네. 요거 워터코인도 돈이 아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전을 닮아가지고요. 수경재배로도 쓰이고 공기정화 기능으로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이게 공기정화 기능은 어떤 공기정화 기능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공기정화도 되면서 얘가 가습기도 될 가습 것 같아. 기능이 다 되면서 얘는 수분을 가습기.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수경으로도 잘 커요. 이거는 물을 좀 많이 줘야 되겠네요. 그쵸? 워터코인. 너무 이름에 다 예쁩니다. 나타나죠? 요거는 그냥 그거죠? 요거는 이름이 뭐더라? 이거 알았었는데. 이게.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집에 있는데 이거는 걔물 좋아해요. 네, 물 좋아하더라고요. 아, 걔 이게 이름 왜 이렇게 예뻐? 워터코인 꿈이라 너무 예쁩니다. 아주 싱그러워요. 그리고 이거 수투키도 이게 코뿔소를 닮았다고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진짜로 이게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연초 연말에 많이들 그래서 이 가지수도 8개만 딱 심어.
아, 여덟 지금은 개만. 이제 네. 지금은 여러 개가 심어져 있는데 네. 예전에는 들어올 때꼭 8개만 심었더라고요. 아, 왜 여덟 개만 심는 그 거죠? 중국 사람들이 아, 팔에 대한 의미가 칠이 아니고 팔에 대한 의미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칠이고 중국은 팔이잖아요. 중국은 팔에 대한 의미가 그렇죠. 굉장히 고귀를 복을 높이는 많이 들어오고요. 행운이 많이 들어오고 대박 나는 그 나무라고 해갖고요. 스투키를요. 연말 연시에 선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기 온 김에 지금 몇 가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대박나무죠? 해피트리. 네. 그리고 요거는 이름이 뭐라 그랬죠? 이게 이름이? 크로시아. 크로시아. 크로시아도 개업이나 그런 개업식이나 이렇게 집들이 선물로 돈이 아주 행운이 건강과 행운 또 공기정화 식물로도 너무 좋다고 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금전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물하는 용, 그렇죠? 행운목도 대박 행운이 들어오는 그런 행운목이죠.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집들이 선물 또 그리고 이제 그 개업 선물 이런 것들로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행운목. 네. 행운목 조그만 걸 사서 집에다 이렇게 놔도 솔직히 집에다가 너무 큰걸 놓으면은 키를 넘어서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거 이제 갖다 놓으면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수경 또 재배하니까 예 수영 가습 효과가 재배하니까 있고 겨울에 예 가습 효과도 공기 정화 있고 좋고. 너무 인테리어 효과로도 너무 예쁘고요. 네, 그러면 오늘은 요 영상 저희가 이렇게 대박나는 나무 연말에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초에 내년 2020년도 GT해죠. 그 해에는 여러분도 이런 뭐 공기 정화도 되고 또 이렇게 돈이 다글다글 붙어가지고 저희에게 행복을 주고 또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돈벼락을 맞는다고 하니까 이런 식물들을 한번 키워보시고요. 이왕 키우시는 거 공기정화도 되고 돈벼락도 맞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